오픈 채팅방처럼 익명의 세상에서 불법 행위가 이뤄지다 보니까 단속조차 쉽지 않은 데다 시행사도 이를 관리할 수 없다며 답변했습니다. 집처럼 살 수 있다고 해서 주거형 오피스텔인데 주택법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또 있습니다. 모두가 잠든 밤, 다른 곳도 아닌 우리 집 건물에서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입주한 지 겨우 두 달밖에 안 된 새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50m 높이의 초고층 건물, 2021년 7월에 입주를 시작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사고는 입주 후 두 달 만에 터졌습니다. 딱 보니까 이 문이 닫힌 상태에서 그 문 사이로 이제 쫄쫄쫄쫄 물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지난해 9월 20일 새벽 건물 안 소방배관이 터지면서 물이 쏟아져 내린 겁니다. 불어난 물은 순식간에 건물 전체를 덮쳤습니다. 그때 내려와서 물이 엄청 차 있더라고요. 그때 겁도 없이 그냥 들어왔어요. 새벽 3시에 발견했는데 한 11시까지 계속 물 먹고 있으니까 저녁까지. 네, 그러니까 수면이 물이 차 있는 게 여기까지 물이 차 있던 그 흔적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날 엘리베이터 5대가 침수됐습니다. 그중 3대는 물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12월에는 온수 배관까지 터지는 바람에 일부 엘리베이터 사용을 중지했습니다. 남은 엘리베이터도 가끔 문제가 생깁니다. 만원이라고 쓰는데. 너무 많아. 만원 아닌데. 아니 여기 승차 정원이 몇 명인데요? 승차 정원이 몇 명이지? 17인승이요. 17인승이요? 네. 지금 다섯 분 계신데. 굉장히 불안하죠. 무섭죠. 네, 무섭죠. 갑자기 멈출까 봐. 네. 우리나라 굴지의 건설사들이 그만큼의 저희한테 그런 튼튼하고 믿고 살 수 있을 만한 집을 지어주느냐. 그게 문제인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무서워. 어디 배가 터졌나? 이거 방금 무슨 소리가 난 건가요? 그러게요. 의문의 소리가 난 곳은 건물 바깥쪽. 바로 외벽 유리에 길게 금이 간 것입니다. 언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입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구축이라면 어떤 조인트나 부품들이 부식이 되고 오래돼서 낙후돼서 그럴 수 있다고 가정을 할 수 있지만 이거 지은 지 몇 달 안 돼서 입주하기 시작해서 두 달 만에 이런 일이 났다는 거는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좀 곤란합니다. 2018년 분양 당시 현대건설 측은 AI 인공지능, 스마트홈 기술 도입을 강조하며 홍보에 열을 올렸습니다. 아파트엘 하자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건설사 측에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고 현대건설 측 관계자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습니다. 거기가 좀 바로 조치를 했고요. 별 문제가 없는데 자꾸 하자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들이 예. 다른 중공한 현장보다도 이게 적어요. 아, 여기가 하자가 적은 편이라고요? 네. 자꾸 입주민들한테 불평을 해가지고 그거를 유도를 하더라고요. 그 회장단에서. 현대건설 측은 입주 두 달 만에 발생한 각종 사고가 시공의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입주민들은 전문 업체에 하자 여부 확인을 의뢰했습니다. 배관이 터져 물난리가 난 이후부터 살펴봤습니다. CPVC라고 해서 플라스틱 계열의 배관입니다.
이제 아래 이음 부분부가 탈착된 그런 하자가 이제 발생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한 군데가 터졌지만 소강배가 이제 여러 군데 계속 터진다면 이제 어떤 그 배관 이음 부분에 어떤 시공의 결함이 있는 것으로 이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요. 어떤 보강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자 진단 업체 측은 주요 구조부의 결함이 136개, 건물 균열 개수도 400여 개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입주 전부터 이상 징후가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주거형 오피스텔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아파트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 대상으로서 이제 법에서 다양한 정책과 법을 이렇게 마련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바닥 구조 이제 소음, 층간 소음 같은 경우도 이 정도의 자재를 써라 이런 규제가 있는데 이제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태생이기 때문에 그런 규제가 좀 더 약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바닥 마감재 안에 있는 차음재라든지 이런 규격 자체가 조금 더 좀 떨어지게 써도 크게 허가를 내거나 분양하는 데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제 소비자들은 최종 마감 표면재만 보니까 별로 느끼실 수는 없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택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안에 있는 그 자재라든지 뭐 건축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제한이 심해요. 오피스텔은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건축법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아파트보다는 오피스텔이 뭐 부실 시공이라든지 이렇게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더 크죠. 2018년 분양 당시 해당 오피스텔은 주변 아파트에 비해 높은 분양가를 기록했습니다. 얼마 정도 됐었어요? 1세 분양가도 8억 7천 정도 했어요. 와, 이 8억 7천이면 그때 3년 전 당시에 30평 아파트 최고가였죠. 얼마 전에 로또 아파트라 불리며 역대급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던 동탄역 에서도 오피스텔 분양가가 아파트 분양가보다 비싸게 책정돼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같은 면적이라고 해도 보통 가격이 낮았는데요. 최근에는 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가장 낮은 분양가가 15억 5,500만 원이었습니다. 주변 아파트 분양가 대비 2배 이상 높은 가격이라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아파트보다 더 비싼 아파텔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건설 중인 주거형 오피스텔의 분양가는 9억 원에 육박합니다. 같은 평수의 주변 아파트는 약 5억 원대입니다. 아파트가 지금 25평짜리가 6억이 채 안 된데 지금 아파트를 분양하는 게 9억이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럼 앞으로 상승할 것까지 기대치까지 다 반영해서 분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지금 주변 시세보다 4억이 비싸니까 4억 초과해서 더 올라야 되잖아요. 아마 이것 때문에 덩달아 인근 지역이 있잖아요. 아파트들 더 올라갈 겁니다. 당연히. 예, 상대적으로 싸지 않습니까? 주거형 오피스텔 분양가가 고공 상승 중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파트와 달리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피스텔은 그 100세대 이하는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이유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행사 입장에서, 건축주 입장에서, 또 공급자인 건설사 입장에서 볼 때에는 가격을 높은 가격으로 분양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가격은 세입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 또 분양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인근 지역의 주택 가격까지도 미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결국 마지막에 잡은 누군가는 이 폭탄 돌리기에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1년 9월 15일 국토부는 넓은 면적의 오피스텔 난방을 허용했습니다. 부족한 주택 공급을 해결하기 위해 오피스텔 규제를 완화한 것입니다. 이번에 오피스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제를 완화해서 1, 2인 가구 나가서 3인 가구와 같은 분들한테도
쾌적한 주거 환경하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업계의 건의를 받아서 규제를 완화한 취지를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사실은 오피스텔을 대부분이 본인이 실거주하려고 사지 않는 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탄생부터가 좀 안 맞는다. 본인이 사는 것보단 그걸 세를 주고 싶은 분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훨씬 더 감시의 사각지대고 규제가 없는 지대이기 때문에 사고 싶은 물건이 되는 거예요. 주거형 오피스텔의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 과연 누구에게 돌아가는 걸까? 비디수첩은 2,700세대가 넘는 주거형 오피스텔 대단지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습니다. 등본상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를 살폈습니다. 주소가 일치한 경우는 실거주일 가능성이 큽니다. 확인 결과 해당 아파트의 주소에 실제 거주하는 세대는 612세대에 불과했습니다. 경기도의 또 다른 아파텔 역시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2천여 세대 중 실거주자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파트 소유자 대부분은 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합니다. 월세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잖아요.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부가세를 10% 환급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해서 오피스텔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오피스텔을 2주택으로 돼버리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업자로 줬다면 1주택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주택과 2주택은 세금 차이 당연히 있죠. 종부세. 두 배 이상 차이 날 수도 있겠죠. 천여 세대가 입주한 주거형 오피스텔. 그중에는 한 사람이 6채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101동과 102동, 103동에 각각 2채씩 모두 로열층에 해당합니다. 현 시세로 최고 72억 원에 이릅니다. 6채 중 한 곳에 실제 소유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업을 하면서 부동산 개발을 합니다. 여기 주식회사입니다. 주소가 있는 거예요. 주소는 들어오셔서 보세요. 뭐 상관없어요. 아, 뭐 괜찮으시면은. 네, 들어오세요. 네. 여기는 이제 그는 제작진의 방문을 허락했습니다. 업무용 사무실로 사용 중이라고 했지만 내부는 가정집의 모습이었습니다. 분양가는 3억 7천만 원, 현재는 12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시세 차익만 8억 원이 넘습니다. 지금 12, 3억 내 최고 좋은 거, 노열층에. 여기 12억 5천만 원 갖다가 13억까지도 안 팔고 사람들이 놔뒀는데 지금 한 2억 정도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또 다른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면 사무실로 사용해야 하는데 집 내부는 일반 가정집처럼 보입니다. 나는 업무용입니다. 일반 임대사업자입니다. 하면서 여기다가 주거용으로 빌려주고 있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국세청에서 저 구석에 있는 오피스텔까지 모두 다 오셔서 살펴보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런 게 이 구멍을 이제 타고 넘는 거죠. 일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자신이 소유한 아파텔도 업무용 사무실로 임대를 줘야 합니다. 하지만 제작진이 방문한 아파텔 대부분은 사무실이 아닌 집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임차인이 주거로 사용하면 집주인이 주거형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해 신고해야 합니다.
아파트를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기 위해 편법을 선택하는 예도 있습니다. 세입자를 들을 때 전입신고를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전입신고가 안 된다. 이건 전입이 안 되는 거예요, 전입이. 전입은 왜 안 되는 거예요? 대출이. 일반 사업자. 집을 구하실 때 이렇게 전입이 안 된다. 그런 집들은 일반 사업자 냉집일 거예요. 왜냐하면 전입이 되면 주택수를 관리하거든요. 주거용 오피스텔 2,700세대를 조사한 결과 무려 449세대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보증금이나 월세를 깎아주는 방법으로 세입자를 설득합니다. 이런 경우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돼요? 3억 5천. 그러면 똑같은 평수에 이 층에 있는 지금 5억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억 5천 1천이야. 네. 전입이 되면 좀 더 비싸요. 세입자가 몰래 전입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특약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부동산 계약서에 특약을 다 써요. 전입신고 하셨을 때 임차인이 미장상환 책임을 진다 이런 거를 일반 임대사업자 쓰는 거예요. 위장전입이죠. 반대 위장전입. 그러니까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도 전수조사 들어가면 다 처벌되실 수 있어요. 정부도 이미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일부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전입신고를 못하게 한다든지 업무용으로 가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중점적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위법이나 탈법 행위가 신속히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말 대책이 있는지 국토교통부에 확인했습니다. 전입신고를 못하게 한다든지 네네. 그거는 보호가치세 뭐 이런 거 관련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 부분은 이제 세법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고세청이 문의하시면 돼요. 그런 것은 뭐 저희가 뭐 벌금을 뭐 내보내고 뭐 그럴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뭐 그건 지자체 아니겠습니까? 전입신고 그런 것은. 그러니까 전입신고 없이 주거용을 쓰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편한 관리라든가 이런 걸 지금 따로 하고 있는 건 없거든요. 임대사업자의 투기 세력을 위해서 다주택자들의 주택사업을 위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건 지금 정부의 주택정책의 방향하고 맞지 않거든요. 결국은 그 공간이 주거로 만들어졌으면, 허가를 받았으면 그 공간은 주택으로서 규제받고 관리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주택이 아닌 상태로 허가를 받아놓고 주택으로 쓰는데 정부가 알면서 뒤짐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최근 아파트값이 주춤하는 사이 나 홀로 상승 중인 주거형 오피스텔. 시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꺾였는데 예건제 가격이 상승한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봐요. 아파트는 아파트의 열인데 대체제예요, 지금. 그렇다고 하면은 좀 더 우위제인 아파트 시장이 꺾인다고 했을 때 얘는 더 꺾이는 거거든요. 2013년, 14년에 그때를 보자고요. 그때 마이너스피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계약을 걸었는데 상황이 안 좋을 것 같은 걸 팔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원금 그 계약가보다도 마이너스피를 묻혀서 파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를 보고. 그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아파트보다 규제가 약한 주거형 오피스텔로 시중 자금과 부동산 투기 세력이 모여들었습니다. 광풍이라고 불릴 만큼 전례 없이 아파트 분양 시장은 뜨거워졌고 덩달아 가격도 뛰어올랐습니다. 정부는 아파트와 같은 비주택도 올해부터 대출 규제를 강화했지만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다음이었습니다. 이번에도 한 발 늦은 정책입니다. 아파트, 즉 오피스텔 규제를 풀어서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정부의 계획도 오히려 주택시장의 고분양가와 난개발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집이란 곳이 투기꾼들이 말하는 단타 혹은 로또가 되지 않도록 일관된 부동산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PD수첩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 피의자 이모 씨와 동종업계에서 근무하셨거나 이모 씨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